요번에 들어온 젊은 직원 그만뒀다고. 몇 개라. 야, 가위 들어오지 며칠이나 됐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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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도 하잉도 바뀌었지, 니네. 그럼 친절하고, 가위 또 그만둬. 그 집이 또 바뀌어. 아이고, 오게. 아이고, 우리 친구가 대리점 하나 햄신디. 네. 28살 난 아이가 와서 야 경은디 단양 일주일도 안 돼요. 어저께도 결근 허여. 야 오늘은 그냥 나 안 다니쿠다 허여 그냥 카톡으로 문자 한번 삑 날려 나가버렸대냐. 그냥 요새 아이들은 아이고. 옛날 것 때문에 우리 아이고 나 그만두면 네. 이 사장은 어떤 할 거 어떤 직원 구할 거고 저들 주게 저들아 공허고 아이고 집에 어멍아방은 애쓰게 직장 보내 놔두신디 그만두면 부모님 생각하면 건해신디 요새 아이들은 개인적인 아니야.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해요 나저 젊을 때 그저 그만두자는데 그 사장이 다음 올 사람 있을 때까지만 이시는 거야 그때 6년 더 된 게 신기해 하나님 아까 우리 상숙이 누나네 거기 그 직원 도망가 본 거 있을 게 친구네 그런 거를 이제 빤스런이래랍니다 이게 무식어 요새 아이들 말로 빤스런이래 빤스바람으로 이제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를 빤스런이래랍니다 요새 말도네 애로와 네, 분명히 에이, 돈에 비해서 일을 많이 시켰던가 잔소리를 해 진짜 하향했을 거보다 근데 그건 나중에는 계산은 확실하게 일한 만큼은 돈은 조사돼요. 경 안 하게 되면은 갑질이다 뭐다 소문나면 아이고 잘도 일 커집니다. 막 그저 고용노동부에 막 신고해. 아, 신고요. 막. 맞아 검은데 내가 그런 건 또 빠삭건데 일러는 것보다 그런 건 또 빠삭건데. 아이고 요즘 아이들 얼마나 계산적이고 정확한 줄 알암수가. 예, 요즘 MZ 세대라는 아이들은 잘도 달라. 뭐가 달라도 달라. 그 몇 살 난 아이들 보고 MZ 세대니? 나 설명해 드립시다. 옛날에 X 세대라는 말 들어놨지. 나가 40대 초중반이란 X 세대 거의 끝물이지만 나가에 서태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장해난 세대. 나도 X 세대다. 그나. 난 알아요. 알아. 똑같다. 야, 똑같다. 그게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장에 난 아이들이 X세대. 그래도 X세대 맞다. 네, 맞다. 그 다음에 H.O.T. 잭스키스 좋아하는 아이들부터는 이제 밀레니얼 세대. 2000년대. 이제 걔는 그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아이들. 지금 20, 30대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생각하면 되고 그 중에서도 1997년. IMF 이제 사태 전후로 태어난 젊은 아이들을 Z세대래. 이거는 이제 합쳐진 거. 가인의 두어 개를 합치니까 MZ. MZ 세대라는 붙는 거 아니라. IMF 전후로 태어난 Z세대 아이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정규직이 될 거냐, 뭐 비정규직이 될 거냐, 뭐 이런 무한 경쟁하는 상황에서 금수저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 영예 이 더러운 세상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자랐고 이제 뭐 생활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은 예 자기 분신이라 자기 완전 자기 몸처럼 사용하고 기업에서도 이 MZ 세대를 휘어 잡으면은 그게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식에 이 MZ가 우던 것들이 우다게 어쨌든 양 확실히 요즘 아이들 양 이 비슷한 특성들은 있긴 이신가 달라야 마수다게 직장 다닐 때도 확 그만둬버려. 그리고 테레비 대신 뭘 많이 봅니까? 유튜브. 유튜브 많이 보고 걔나 노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해요 그냥 그때 확확 주문해 먹고 그뿐만 아니고 한 게 또 매장형 구경 가지 않습니까 그냥 그러면 가면 매장 장사하는 사람이 뭘 도와드릴까요? 그냥 오면 나가버려 야 만연고로 아랑은에 나몸에 든 걸로 고를 건데 무사 참견임신인 그것 뜻이 주게 하 우린 들어가신 뒤 아는 척 안 하면 우리 요신당 아이디어 아주 손님이 와신데 말이야. 겨나 들어와 감시면 그냥 전부 쫄명 내분이 생이라 야. 완전 틀려버려. 우리하고 생각 자체가 틀려버려. 우리 때만 해도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형했잖아. 요새 아이들은 열심히 노력은 허대 확실한가 이걸 다 계산적으로 따져봐가지고 근데 난 그 부분은 좋은 거 닮아. 우리하고 틀리긴 해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 이런 예 MZ 아이들이 이제 어딜 가나 다 주축이 됐수다게 돈도 어디간 돈 쓰는 것도 이거 이 아이들이고 그리고 회사에서 실무 맡은 애 일 처리하는 것도 다 야이들이 맞아. 야이들한테 꼰대 소리 안 듣자면은 예 이걸 잘 어울려야지 그냥 안 하면은 예 아예 안 돼요. 야 요즘 아이들은 이 또 이 영어 공부를 하향한 나이다. 이걸 또 이 저 그 앞대가리만 갖다 쓰는 걸 이니셜을 쓴다는 얘기. 요즘 아이 아이들 잘 많이 쓴 거라. TMI가 뭐냐 TMI. TMI. 넌 그만 있고 넌 놓고 난 알 수도 있잖아. 티는 나인가? 티는 나이. 티는 나이. TMI. 티는 나이. TMI. 뭐라? Too much information. 야? One more time. Too much information. 아. 그런
이제 쓸데없는 정보를 막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란 사람이구나. 아니 진짜 그거이 많아.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도 막 쓸데없는 말까지 막 정보를 다 합청 막 골라지는 거 담다 어느 날. 그럼 나가 하하. TMT구나. 꼰대가 돼갔구나. 이런 꼰대들의 특징이 뭐냐? 요즘 많이 들어봤지? 나 때는 말이요. 맞아. 나 때는 말이요. 야, 영탁이 노래도 있으게 이게. 그래 좀 더 어렵다. 네. 워라벨. 아, 정답. 워느냐? 워크 일. 라는 라이프. 아, 라이프. 벨은 밸런스. 밸런스. 야. 경은한 일로고 생활로고 이 밸런스를 맞추는 뜻으로 해 가지고 조화롭게 지낸 데도 말 아니고. 맞아. 예. 박수. 맞아. 아유, 상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예. 맞았죠. 이게 요즘 MZ 세대들이 가장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약속이 때네 그냥 칼퇴근 해보난. 맞아. 회식도 졸발을 못 했는데 냄새. 못 했죽게. 난 거기도 그것이 잘 노는 거 닮아. 직장에서 오죽 피곤하게 퇴근해가지고 좀 쉬고 계사 뒷날강 일도 능률도 오르고 커주. 아이고 솔직히 회식 가봤자 삼촌 닮은 사람들 존소리 퍼지기면 혼시간이고 2시간이고 몰라 돌아가면 술이나 먹이고. 그러나 사내 정치 얘기는 하고 그거밖에 더 있어 무사 째려보면. 무사 그 회식하다 또 갑자기 나 얘기 나오면 시게. 나도 회식 가면 좋은 권하면서라도 술먹으면 상우에 올라가네 막. 저건 연기 같지 않아요 저건. 올라갔다는 게 아이고 참. 근데 그 MZ 세대들은요 이 직장에 오래 다닐 거라는 기대는 다들 없단 말이에요. 직장이라는 건 뭐 이직행은 이제 커리어, 이제 경력을 쌓는 거지. 뭐 경하고 뭐 이제는 뭐 4차 산업이다 뭐다 행은에 뭐 스마트폰도 SNS도 잘 모르는 그 옛날 상사들이 있게 이 노하우도 다 필요해서 마치 요새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맞아. 권한 뭐 이제 회사 꼰대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일도 없다, 일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이걸 종합해 보면 확실히 우리 그 MZ 세대들은 개인적이고 또 정확한 이 계산을 하는 그런 세대인 것은 분명한데 그건 사실 우리 같은 이 꼰대들이 볼 때 그런 것이고 또 자기네끼리 보면 그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또 그냥 또 맞는 거다. 그냥 회사는 회사고 회사를 그냥 오죽하면 그 젊은 친구들에게 난 이 회사를 퇴사하려고 다닌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 생활이 어떻게 보면 회사 생활보다 더 중요하고 내가 능력에 맞게 일한 만큼 돈을 받겠다.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기만 하다면 성공을 하든 낙오를 하든 또 경쟁을 하든 그건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이게 요즘 친구들의 생각이다. 시대가 바뀐 거라. 경영 이제 그 MZ세대들이 제일 분노하는 게 이 공정. 공정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없디다. 옛날에 그 괜히 뭐 문제 제기했던 그 매장 당했을 때 그 문제들이 요즘에는 뭐 이제 카톡도 있고 SNS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면은 이제 아 그냥 난리가 나는 거라. 그렇지. 확실히 양 요즘 아이들은 예 함부로 하면이 안 될 거야. 큰일 나지. 아이고 명부삼촌이 우리한테 하는 거 거처럼 했당은 꼰대질로 꼰대질님 때는 얼마나 욕이나 퍼먹을 것과 하여튼 예 좋은 데 태어난 중합사 무식어. 하 무사 이것도 말들 잘구랑 이제 끝날 쯤 돼가는데 무사 갑자기 또 나가 무신들한테 꼰대질한 게 뭐가 있나 몇 개라 뭐가 있나 꼰대질한 게 저번에 미식어 돈 조금 생겨가네 뭐 먹겠 해근에 사주게 된 강범이니 사주는 건 좋아 한 시간 두 시간씩 떠들어 제껴 이게 너 방송 몇 년이요? 너 몇 년 안 됐어. 너 몇 년이요? 2년이다 왜? 2년? 나가 지금 30. 그래, 나가 임마. 30년 했다. 나가 임마. 너네 임마. 사장하고 임마. 내가